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쟁점은 지역발전인데 여야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첫 소식 신미희 기자입니다. 공식선거운동 첫날, 출근길 거리에 등장한 떠들썩한 유세전이 4.13 총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침 일찍 목 좋은 길목마다 진을 친 후보들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유권자에게 머리 숙이고 손을 흔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각 당 충북 선대위는 출정식을 갖고 선거 전에 불을 당겼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주대교 앞에 모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을 선택을 해서 충북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당공원 사거리에서 지역과 서민경제를 파탄낸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맞섰고, 우리가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한없이 불행해집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성안길에서 싸움질 국회를 바꿀 3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판가리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나섰습니다. 누가 금배지의 주인공이 될지 13일간 펼쳐질 뜨거운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